아,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저는 백대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회전교차를 선진입해서 천천히 반바퀴 정도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상대차가 삐짓고 들어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차가 조수석에 A필러에 가려서 안 보였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에서는 잘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잘안 보였다고 합니다. 시야에 가려서요. 못 피하는 사고로 보이는데요. 백대빵입니까? 아닙니까? 상대 측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아, 불박차 보험사가 80대 20을 주장한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대빵인지 80대 20인지 가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돕니다. 저차 옵니다. 네. 이 사고 어떻습니까? 네. 빙빙 돌아서 저쪽에 차가 오는데요. 이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 투표를 못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 백대빵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요, 회전하는 차 우선이고요, 들어오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양보. 회전차 우선. 하지만, 모든 차가 양보하는 건 아니죠.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양보하세요. 그건 양보는 권장 사항이죠. 예. 정지. 정지 안 하면은 그것은 처벌 대상이에요. 신호 위반하고 똑같아요. 진입 금지.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가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지시 위반이에요. 근데 양보 또 천천히. 아, 천천히도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했을 때는 그건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됩니다. 근데 그냥 서행하세요. 그랬는데 서행하지 않고 예컨대 제한 속도 50. 50이더라도 여기선 좀 천천히 가세요. 근데 제한 속도만 어기지 않으면 천천히 가지 않았다 해서 처벌하진 않아요. 그게 권장 사항이죠.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지 않았다고 처벌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시 위반 아니에요. 이거는 합류도로랑 똑같아, 합류도로. 여기서 어짜형 합류도로, 아짜형 합류도로. 내가 직진하는데, 내가 직진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차가 양보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조심해서 쫓아봐라, 빵! 예. 저기 들어오는 차 저거 봐야 돼요. 오! 그래서 저는 상대차가 반드시 양보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빵 하면서 제가 양반을 확인했더라면 하는 입장에서 80대 24, 80대 20,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방송해 주세요. 시청자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